따르니까. 준비하고 있어. 깜짝 놀랐네. 오늘 구해줘옴즈 촬영을 하고 와서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도 받고 헤어도 받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작업을 하러 왔어요. 작업을 열심히 해야 이번 주부터 전시도 하고 다다음 주부터 백화점 전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이팅! 마음에 드는 돌은 얘랑 그리고 제이입니다. 그래서 돌 보는 와중에 저렇게 거북이도 있고요. 여기 완전 천국이에요. 돌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이렇게 빵처럼 생긴 돌도 있고요. 사장님이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. 사장님이 몰래 열어주신 창고. 와. 와.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. 우와, 대박. 이런 거나 좀 더 자연스러운. 마차 바퀴. 이 실제로 마차 바퀴였어요? 네, 마차 바퀴인데. 대박. 이게 이제 그 살은 다 삭어가지고, 네. 살은 다 삭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뭐 이 상하에 상해가지고, 네. 마차 바퀴로는 이제 용도가 이제 다 된 것들이에요. 대박. 오늘은 여자 대표님이 계신 게 아니네요. 네, 오늘은 제가. 원래 두 분이 같이 하시는. 네. 주시는 시간에 오빠 오셨어?
먹으러. 하나 먹어보자지. 오늘 작가님이랑 네. 근데 이거 양갱이 핑크 먹어야지. 카네이션으로 했고요. 전 미리 설명을 조금 들었기 때문에 요 떨어지는 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진짜? 터치감이 세로로 돼 있답니다. 스며드네요. 우와 대박. 원래 꽃잎이 떨어진 거는 요 분홍 꽃과 연장선으로 여기 꽃잎이 있고요. 대박. 그리고 그 쌤이 지금 작업실에 있던 꽃 저게 약간 얘랑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재질이 비슷해 보여서 요 친구로 선택을 했거든요. 우와, 꽃을 일부러 사러 가서 다 네. 그리고 여기 가든 파티 최정원 쌤 글씨체랑 비슷하죠? 어, 진짜 알아봤습니다. 비슷해요. 예술가요. 케이크 장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멀리까지 도 와주시고 여기 집도 있어요. 혹시 여기 냉장고가 없을까봐 아이스팩과 챙겨왔거든요. 여기다가 보관하도록 해요. 네. 어, 작가님.
Ha ha ha.